귀인조 씨는 조선 인조의 후궁으로 아버지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조기. 어머니는 첩실 한옥이다. 장록수, 정난정, 김계시, 장희빈 등과 함께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악녀이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김계시를 처형했던 인조 세력은 귀인 조씨를 통해 집권 세력의 온갖 지저분한 일들을 수행한다. 그녀는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 돌아온 소현세자를 독살하는데 적극 가담했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죽이는데 관여했다. 귀인 조씨는 드라마 마이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 화정, 연인, 그리고 영화 올빼미에 등장한다. 그녀는 1630년 인조 8년에 궁녀로 입궁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뽑힌 것이 아니라 인조의 왕비인 인열왕후의 형부 정백창의 천거로 궁에 들어왔다. 왕비가 주선한 것과 다름이 없어 부정한 인연으로 입궁한 것으로 그녀의 입궁은 조정에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인조의 총애를 받아 종사품수건, 정사품소원, 정삼품소용, 정이품소의를 거쳐 1649년 인조 27년종 일품귀인에 책봉되었다. 그녀는 인조의 총애를 믿고 무척 오만방자했으며 패악무도했다. 성품이 은큼하고 간사하였으며 자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은 인조에게 모함을 하여 궁궐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했다. 성격이 강하고 능력이 출중했던 소현세자의 아내인 민회빈 강씨를 특히 미워하였다. 1643년 소용조 씨는 인조의 승은 상궁이었던 이정민을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저주물을 묻어놓고 이정민을 자신을 저주하였다고 모함하여 직속 나인애향과 연옥은 각각 거열형과 참형을 당하고 이정민은 유배되었다가 사사당했다. 첫 왕비 인열왕후가 출산하다가 죽자 인조는 44세의 나이에 15세의 장렬왕후를 새 왕비로 맞이했다. 그런데 소용조 씨가 인조에게 장렬왕후를 모함하는 말을 해서 사실상 인조가 장렬왕후를 찾지 않도록 했다. 민회빈 강씨가 죽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인 전복 독살 미수 사건도 귀인조 씨의 자작극으로 보여진다. 소용조 씨는 인조가 죽기 약 3개월 전인 1649년 인조 27년 2월에 종 일품 귀인에 책봉되었다. 병석에 드러누운 인조는 죽기 전에 조 귀인의 새 자녀를 찾았다. 인조는 왕세자 효종에게 조 씨의 자녀들 효명홍주와 숭선군, 낙선군을 벌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동복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많이 도와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인조가 사망하면서 친청파 숙청 과정에서 귀인 조 씨의 사돈 김자점이 모반을 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 귀인 또한 장렬왕후와 숭선군 부인 신 씨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귀인 조 씨와 효명홍주의 신복 나인, 하녀 등 저주 관련자들은 줄줄이 연행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매일 30대씩의 신장이나 압슬, 낙형을 가하며 가혹하게 추국을 진행했다. 귀인 조 씨의 측근 나인 김설래는 저주물을 땅에 묻었다는 의혹을 받아 체포되어 도합 240대의 매를 맞고 한 차례의 압슬, 두 차례의 낙형까지 당한 끝에 고문받던 중에 목숨을 잃었다. 나인들과 하녀들은 자복하여 줄줄이 거열형을 당하고 귀인 조 씨는 사약을 내려 자진케 하였다. 슬하의 효명홍주와 숭선군 이징, 낙선군 이숙을 낳아 이남 일녀를 두었다. 장녀인 효명홍주는 김자점의 손자인 김세룡과 결혼했으며 저주 사건의 원흉이라 대신들과 종친들이 여러 차례 극형에 처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효종은 혈육의 정을 고려하여 숭선군, 낙선군과 더불어 유배를 보냈다.